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씨께서 남미 투어를 네. 가신 사이에 물론 이전에 저희가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이펙터를 다루긴 했었지만 병원 선생님과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이펙터를 두 개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신작입니다. 시크릿 네. 패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시크릿 패스는 현대적 사운드 품질과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며 전성기 클래식 앰프와 스튜디오 톤을 연상시킵니다. 간단한 토글 스위치 조작만으로 세 가지 압도적인 질감의 리버브 사운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가지 색을 나타내는 LED를 채용해서 어떤 모드가 실행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더불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모든 페달은 작동 시 완전한 무음 스위칭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무대에서 매우 편리합니다. 이 병원 선생님이랑도 같이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리버브 페달에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가 달려 있을 때 잘못 봐봤을 때 이제 파핑 노이즈 퍽 트면은 리버브 같은 경우는 퍽 퍼져나가는 아, 그죠 그죠. 이 저가 이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 전화를 받았어요. 이 모 브랜드의 리버브 페달을 구입을 했는데 어쿠스틱 치시는 분이신가 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공연을 하다 깜짝 놀랐다. 이 무슨 노이즈가 이렇게 파핑 노이즈가 심하게 튀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트루 바이패스 스위치 특성상 그거는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불량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연주자들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파핑 노이즈 튀는 순간에 이제 리프가 나가면 모른다 말이에요. 소리에 묻히기 때문에. 근데 리버브 같은 경우는 파핑 노이즈가 퍽 발생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이제 정적을 깨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의 모든 이펙터들이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스테이지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딜레이, 리버브의 프리딜레이 값을 조절합니다. 사이즈, 리버브 룸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모드 스위치, 세 가지 리버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PR은 스프링, PLT는 플레이트, TSP는 시크릿 패스만의 유니크한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을 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프링부터 한번 가볼게요. 스프링은 네. LED가 빨간색으로 뜨네요. 지금 드라이 시그널과 이 리버브 시그널 사이에 약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프리딜레이 값을 조금만 네? 짧게 해서 진짜 스프링 리버브 느낌을 요즘에 이 이펙터들이 진짜 연주자를 확 가게 만드는 이펙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클래시컬하게 제대로 자기만의 사운드를 내주는 스탠다드에 충실한 이펙터들이 의외로 또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가져봅니다.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은총 씨가 좋아하는 플레이트 리버브. 네. 자, 룸 사이즈를 키우고요. 프리딜레이 값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요 진짜 확실히. 이런 브랜드가 저희가 이제 늘 얘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퍼즐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은총 씨가 이 무대에서 특히나 은총 씨 같은 경우는 프로 세션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다양한 무대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펙터 브랜드 중에 원플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블랙 컨트리 커스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다라고 감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떤 연주자가 사용을 해도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알맞은 그 적당한 스위스팟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브랜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TSP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쉬머. 저번에 저희가 이제 JHS의 3 시리즈 그 옥타브 리버브를 다뤄봤을 때 은총 씨가 이 JHS의 유니크함을 설명을 해주셨고 제가 또라이는 또라이지만 사회화에 성공한 일종의 천재적인 또라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JHS의 3 시리즈도 보다도 좀 더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듯한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그죠? 없는 호불호가 절대 갈리지 않는 딱 중도를 지킨 리버브 사우드가 아닌가. 이 상태에서 이제 노브를 돌려서 한번 과하게 네네네. 걸어보도록 할게요. 룸 사이즈도 네, 달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딜레이 값도 7까지. 잘하죠. 일 잘합니다. 딱 정말로 그 얘기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적당하다. 굉장히 적당하고 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위로도 아래도 기울지 않고 딱 이 가운데 있는 정말 절묘하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페달이다. 자기를 잘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 저희가 이제 옥타브 리버브를 추천을 해드릴 때도 시작할 때 요 정도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요건 또 다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음 이런 공간기 쉬머라든지 리버브 페달들을 다룰 때 뭐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멀티 성향의 공간기들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노브 3개 4개로 조작을 할 수 있는 리버브로 공부를 하시고
자기가 아 나는 평생 이 슈머를 파야겠다라는 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맞습니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시크릿 패스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눈높이 교육 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하네요. 3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구매하라고 말씀드릴 때 멀티팩터류 공략이라든가 아니면 아싸리 멀티팩터를 처음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렴한 거든 뭐든 간에 저희 리뷰가 됐던 건 해외 리뷰가 됐던 건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면서 아날로그 페달부터 일단 공부를 해보시라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3 시리즈랑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페달임에도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게 뭐 그럼 그렇다고 초보자용 페달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일단 영역에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배우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제 저 이펙터 타임즈 보시는 분들 보니까 그 프로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듣고 딱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마추어 연주자 분이시라든가 이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운드는 이미 뭐 이게 이미 스테이지급이고 스튜디오급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입문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간계 페달임이 분명합니다. 저랑 이 분야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한줄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줄평 어떻게 드릴 거냐면 안전요원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자유롭게 즐겁게 수영을 하지만 안전요원이 있으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둬놨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유로운데 제시해주는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훨씬 편하게 좋은 사운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펙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0, 8.5. 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블랙 컨트리 커스텀스 저희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꽤 많은 종류의 이펙터들을 다뤄봤는데 잘 만드는 회사가 분명하다. 맞습니다. 레이니에서 이 커스텀샵급으로 만들어내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